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제대로 복학한 24살 남자입니다. 응? 오랜만에 학교 생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복학하고 보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자 후배들이 형 이제 여자애들이랑 단둘이 밥 먹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죠? 밥 먹는데 왜요? 형 자칫하다가 고소당해요 라며 겁을 주더라고요. 아니, 고소를 당할 일을 안 하는데 고소를 왜 당합니까? 맞아. 요즘 사회도 흉흉하고 민감해서 최대한 여자애들이랑 조별과제도 하지 말자 하고 인기도 당일치기로 바꾸자고 하는 추세래요. 저는 그냥 후배들 밥도 사주고 싶고 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수다도 떨고 싶은데 괜히 여자 후배들이 불편해지네요. 당장 다음 주에 동아리 회식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정말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슬프다. 근데 나는 이 친구랑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애들 눈, 그러니까 먹는 애 뭐만 보인다고. 이 친구가 약간 그런 잠재적으로 약간 뭔가에 약간 찔린?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너가 큰일이 났었나 보지, 후배야. 그래. 너랑 고소당할 일을 좀 했나 보지, 미안 삿대질. 되게 좋아야 될 때잖아. 내 대학생 시절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막 MT 가서도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놀았는데 왜 MT를 하루만 가? 2박 3일 다 가야지. 속상해. 이런 거야. MT를 가가지고 당일로 가든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MT를 가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지 절대 MT를 당일치기로 해야 된다, 뭐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틀로 가나 3일로 가나 뭐 일주일로 그러니까. 가나 생긴 일 일은 생기고 안 생길 일은 안 생겨. 안 생기게 해줘야지. 그래놓고 이제 뭐 요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미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요즘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 하면 너 뭐 미투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키워드가 그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농담을 하면 내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쁘다 해놓고서 예쁘다도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야. 뭐 그 얘기를 예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희롱을 하고 느낄 만큼 이상하고 그랬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오늘 머리 잘 됐고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문제 없는데 이런 거 뭐 그래 딱 이거야. 미스김이래 뭐 이런 느낌이 그런 거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안 좋게 대하는 것이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는 오히려 이 선배가 후배들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평소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것만 된다면 그럼 뭐 말 못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치? That's right.